돼요. 아이고 됐다. 자, 둘, 셋. 엑소팀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좋아요.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책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에게만. 네, 맞습니다. 너에게만. 아이고, 뮤직뱅크 프롬무대 끝나자마자 저희가 이렇게 달려왔어요. 네, 깜부를 켜죠. 깜부. 네, 깜부. 네. 깜부를 갑자기 깜짝 미라이브를 바로 켰는데, 일단 프롬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뭔가 얘네들이 네. 얘기하기 전에 지금 각자 앞에 뭐 하나씩 놓여져 있죠. 네.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 요즘에 그 댓글이나 뭐 이런 온라인상에서 저희 배스킨라빈스 픽이 궁금하다. 무조건 미트 초코지. 네, 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각자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와우. 각자가 지금 어떤 걸 먹고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프롬 비하인드를. 그거 뭐예요? 저는 그 이게 그거예요. 레인보우 샤베트. 레샤. 왜요? 레인보우 샤베트 한 번 더 있지 않아요? 레인보우 샤베트. 아, 그러니까 나 지금은 나 지금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난 좀 뭐야? 앞으로 픽을 바꾸려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맛주는 통하네. 어렸을 때부터 레인보우 샤베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상큼한 거 좋아해요. 뭔가 있어 통하는 거. 공조미니션이요. 아, 저는 산이랑 같이 민트 초코입니다. 저는 민트 초코밖에 안 먹어요. 하나 대답해줘. 응. 근데 난 피스타치오 먹고 싶은데 민트 초코 잘못 들었어. 야, 피해 나가는 방법도 다양하다. 좋아해. 어, 이누는? 저는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쿠키 앤 크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그 먹다가 쿠키가 많은 부위가 있어요. 쿠키가 좋아, 크림 좋아. 쿠키와 쿠크림.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데. 쿠키 네 크림. 근데 이제 베스킨라빈스 특유의 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뭐가 좋다고 하기 어려워. 그래서 뭔가 딱 큰 알갱이 그 딱 발굴을 하면은 이제 쾌감이 되는. 아, 진짜 천일 세븐. 저도 홍중이랑 커플인 레인보우 샤베트. 와우. 그냥 그래서 컵에다 먹는 거. 딱. 네. 딱 그 뭐지? 말하지 않았는데도 통하는 그 맛의 그 감성. 근데 진짜 다 따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겹칠 줄은 좀. 딱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있죠. 저는 체리 주빌레인데요. 제가 받아서 보니까 자꾸 체리 주빌레 먹냐 하고 그거 체리만 먹지.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 맛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하나도 아닌데요. 그거 되게 다른 거예요. 저거 맛있어. 맛있어. Different. 오케이? 맛있다고 많이 먹었는데 너 지금 누구지 먹고 있던 뭐니? 저는 뉴욕 치즈케이크를 제일 좋아합니다. 잘 어울려. 뉴욕 치즈 비주얼이랑 잘 어울려. 아, 뉴욕 마지막 사진은요? 저 말했는데 민트 초코 내가 말했어.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피스타치오 먹을래? 나는 민트 초코 먹을 수 없어. 피스타치오가 먹고 싶으면 민트 초코 올리자. 근데 민트 초코가 제일 맛있어. 나는 민트 초코하고 야 초코.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발굴. 발굴. 장난 아니 근데 이렇게 컵을 샀는데 그게 한 번도 안 나오면 어떡해? 네,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조합원분께서 이 아이스크림만 파주는 분이 계시고. 아 그래? 그때 아, 기분이 안 좋아. 그때 기분이 안 좋아. 약간 핑 소심해서 말 못하고 아쉬워. 저쪽 쿠키. 아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베스킨라빈스 픽을 한번 얘기를 해. 다 같이 먹는 것도 처음이네. 네, 그러니까 여기 다 같이 하나씩 무슨 도시 먹는 것도 처음이고. 신기하네. 오늘 프롬 무대 했잖아요 저희가. 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했잖아요 프롬 무대. 제가 콘서트에서도 안 했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프롬 무대를 공중파에서 이렇게 또 와 너 되게 힘이 된다. 아, 그치? 힘이 그래서 뭔가 좋은 기회로 또 이렇게 뮤직뱅크에서 자리를 만들 마련해 주셔서 저희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땠어요? 나 준비하면서 다들 일단 저희가 그 가사를 보시면 저희가 다 친필로 썼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뭔가 멤버들끼리 그때 나왔던 의상을 조금
엄청 비슷하게 입고 나와서 무대를 하니까 무대를 하면서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 면수요? 그리고 아니, 저는 의상이 마침 다 입더라고요 집에.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티셔츠, 이 크러쉬 온유 티셔츠를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연습할 때도 맞아. 입고, 잘 때도 입고, 운동할 때도 입고 막 그랬는데 이걸 입고 음악 방송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 좀 운동이야?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사진을 뭐 사진 얘기하자. 저는 저희 안무가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번에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중간중간에 제스처로. 아, 네, 이것도 있고. 쳐다보는 거. 제스처로 막 원더랜드 막 엔스도 안무도 있고. 맞아요, 이것도 있고. 각자 포인트가 된 안무들을 하나씩 한 것도 있죠. 일루전도 있었잖아요. 전부니 거니까. 아, 예, 예. 여사님도 이런 거 있고. 여사님도 이거. 네, 윤호 계속 끝없이 땡기고 있죠, 분들도 이제. 민도 맞아 사 민기 민도 있고 유명했어 나 세만이 저는 그 이제 유명해서 이렇게 세트장을 해주셨는데 네. 어, 근데 농구장에서 또 농구장 어, 갔었잖아요 어. 거기 또 이렇게 유명 스태프분들이 또 아시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거기서 바로 제철 아 맞아 농구 대수죠 농구 천재야 이거야 바로 천재 이 케이크 플러스 종용 아닌데 이거 이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회상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형, 제가 형 다이아노드 아니야 홍준이 형 에이 부장 그런 의미에서 미니 에이 승호 형 에이 다시 해볼게 오늘 다했어요 이거 네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이거를 볼 건데 저희가 사실 에이티 분들 같이 보면 좋은데 아, 지금 우리 환경이 안 돼서 저희가 보면서 상세하게 리액션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 어디를 오케이. 보는지. 오케이. 자 지금 아니면 저희가 뭐 리액션을 하면서 멈추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추고. 네. 아 근데 요즘에 듀얼 모니터 같아 이렇게 맞아. 보면서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없어요. 어, ATD 분들도 같이 보는 걸로. 지금 연락시만 돼. 자 그럼 준비할 시간을 드리자. 네. 지금 다들 프롬 뮤직비디오를 준비해주세요. 어 미. 이거 갤럭시만 되나요? 갤럭시 안 돼 말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돼야 안 돼. 은하수랑 사과로 나눠. 그 은하수랑 사과로 해. 너 그럼 좀 사과해. 죄송합니다. 자 그럼 갈게요. 줄은 좀 펴. 자 이제 이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예. 은하수 손. 오 예. 저것도 없어 여기. 오 예. 착시. 와 연상이 맞을 때. 인트로 여상이가 신의 한 수였지 어, 예. 아, 저 그 미국 갬성이 있어요 진짜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틀었더니 와우 공기경이 자작곡이 빨간 맛이 갔다 와 똑같네 와 저 이거 촬영했을 때 핸드폰을 찍은 영상 형 언니랑 티도 똑같아? 아니 비슷한 걸로 아. 보여줬어 와 이때 그 단장님이 바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협찬이죠 와 선아 와 보세요 뭐야? 이거 안경 제 거예요 산이 진아 전 진아 좋아요 똑같냐 와 똑같네 대박 똑같잖아 근데 더 많이 잘생겼다 고맙다 너도 내가 말했다면 여기 나와요 우영이 와 안녕 준영아 우리 준영이 조금 지났어 준영이 뭐 하고 있어요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우영아 우와 와 아유 와 대박이다 와 저 심지어 후트 저기 여기 댄싱 머신 저 후트 제가 빌려준 거예요 준영 와, 난 종호 폭풍 질주가. 저 같이 있나 같이 뛰나. 여기서 보시면 종호 약간 이상하게 이러네. 왜 이렇게 이러네요? 네가 한번 치면. 와 신나 보여. 되게 신나 보여 우리. 신기하게 그렇게 끝나 보네. 아니 두 번 좀 다리에 힘이 있어야 저렇게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때 안무랑 지금 안무랑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머리바닥이랑. 에이. 나 이때 안무도 좋았었어. 네. 왜 짠 거잖아요. 어 이때 한번 우리가 진짜 짠 거였지. 아이고 아이고 뽐내면서 나오네. 여. 이야 꼬지겠네. 나온다 내가 와 충분히 형 봤어. 나온다. 어, 준비. 어, 준비. 에이 이거 잡는다. 나온다 준비. 캠포. 어? 에이. 아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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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같아. 약간 그 칠 표정 있어. 바보 같아. 오. 오. 대학생 오빠. 대학교 선배. 무슨 노래였어요? 어? 프롬 이때 내가 따라갔었거든 아야
정준이 형이 따라가도 돼. 아 이거 봐봐. 아, 나 우리 오늘 가서 늑대. 늑대 맞아. 아 맞아. 아 나 맞아. 진짜 늑대. 이야. 나 여기서 한 여덟 번 떨어졌어. 저기 저 걷다가. 와. 와 저기 엄청 높았잖아. 야 걱정 안 할게. 자 이제 고리수 종목 뛴다. 어 맞다 나온다. 산이 걷고. 오 저때부터 자켓을 막 내 벗어 던지기 시작했어. 저희는 한 스무 바퀴 나 올림픽 나가는 거 알았어. 올림픽 한번 또 뛰죠? 아 여기 진짜 좋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진짜 좋아. 미안하다. 와 저기 근데 저기 바다 있잖아요. 바다가 깨끗하지 않았어. 바다 미안하다. 향기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안하다. 저기 그 오게트인데 타이어 있어요 지금. 아 맞아 바다 저기. 아 맞아. 타이어 맞아. 있고 막 뭐 무슨 막 캔도 있고. 야, 그럼 바닷가에 쓰레기 버리지 버리지 맙시다. 네. 안 돼요. 진짜 큰가? 아 근데 난 이 마지막 장면 이거 헬리캠 띄운 거 있잖아. 우리 이거 진짜 막 오래 찍었잖아. 맞아. 나는 그 퀴즈 기억나는데 그 우리 막 그 가정집. 어 맞아 그게 초반 어 고기구 먹었잖아. 아 맞지 우리 막 별장 가서 고기 먹었고 수영장 있는 집에서 고기 먹는 게 처음이라고 다 사진 찍어달라고 막. 어 근데 그게 안 나왔나? 안 나왔어 연습에 안 나왔지. 안 나왔어. 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찍은 게 내 파트야. 그 방금도 이러다 거기가 집 바깥에서 찍은 거. 근데 그 초반에 집 안에서 고기 구워 먹은 게 우리가 영상에 아예 안 나왔어. 그냥 그때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그냥 진짜 고기만 먹고 가는 거였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어 여기 예쁘지? 찍어볼까? 하다가 했는데 그 장면이 제일 미리 잘 그게 인트로로 나왔어. 인트로에 공중이 형 파트 때 맞아. 제가 시작하면서 고거지 고거니.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그게 있어. 그 우리가 그 막 엄청 막 찍었는데 마지막에 케이크 펠라즈 이렇게 뜨잖아. 근데 지금 에이티즈인데 우리 다음에 또 케이크 펠라즈를 계속 쓰고 있잖아 이름을. 우리가 일기로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 아까 뮤직뱅크에서 가사에 작사 케이크 펠라즈 1이었어. 어 내가 그렇게 올렸어. 아 잘했다. 잘했지. 하여튼 저는 나 그거 생각나. 네. 그 홍준이가 편지 쓰면서 울었던 거. 아 그것이 진짜 나 그거 진짜 내 모든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영상 1순위야 그거. 축하해. 아니 2순위야. 1순위인 거. 1순위는 말이 힘들어? 어 그거 그 약간 연습생 하기 때문에 그때 컨디션 산이 어? 산이 눈물 편지. 아 산이 하얀거 근데 그건 레전드였어. 레전드 약간 슬프지. 근데 지금 보면 귀여워. 인정. 연습생은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저 그냥 그때 볼 때가 지금 이제 저희가 해외투어를 가면 스태프분들이 여기서 잘 도와주기도 하고 잘 챙겨주시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막 모든 짓 다 스스로 했잖아요. 캐리어에서 직접 저희가 스태프분들도 없었어 심지어 우리 둘이랑 갔어. 그냥 뭔가 되게 그냥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는 게 그때 그리고 그때 우리끼리 약간 우리끼리 있으면서 뭔가 돈독해지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곡 준비하면서도 우리 막 너네 막 편지 막 한 명씩 다 쓰고 막 그거 가사 모으고 막 편지 메모장에 적었던 거 아직도. 어 맞아 나도 너네한테 쓴 거 있어. 아 있어? 나도 너네한테 편지 쓴 거 있어. 저는 이거 미국 연수기 할 때 정말 멤버들이랑 뭔가 춤 연습을 했잖아요 많이. 그때 춤을 정말 많이 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오래 같이 지냈던 게 처음인데 이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이 우리가 돈독해졌던 이 전환점이 여기였던 거 같아. 맞아 진짜 연수기를 하면서 그 춤의 필이라는 걸 많이 느꼈던 거 같아. 그 연습인데 맞아 자기 전에 내가 필에 꽂혀가지고 막 맞아 종호가 항상 애교 부리는 방식이 있어. 맞아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막 혼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장난 애교를 많이 부려가지고 그때 종호 스타일이 탄생했지. 네 그치. 그리고 그때 내가 많이 시켰지. 우리가 하루에 수업을 4개씩 들었잖아요. 맞아 나랑 윤호 같이 잤잖아. 근데 윤호가 잠들면 진짜 춤을 한번 안 추다 보면 자기가 자고 있는데도 계속 맞아 춤을 춰 팔이 계속 이기고 맞아 전에 뭐였지? 아 이거 근데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단가? 우리가 하루에 수업을 5개를 듣는 날이 있어. 맞아 하루에 있었어. 평균이 4번. 근데 4개 듣고 나랑 윤호 형인가 잠깐 한 타임을 쉬었 떴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 가서 쉬자 해서 차에 딱 타 있다가 뭔가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콜라 사서 이렇게 딱 마셨죠.
그 같이 다 있어 다 있어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다. 산이랑 나랑 윤호랑 누구지 멤버 이름 피자 먹으러 그 편의점 가서 피자 사 먹고 그랬어. 그거 낚인 거 같아.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데가 그 우리 타이어 그 뭐냐 파여가지고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게 난 그게 제일 많이 기억나. 그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유미 찍다가 얘 날이 지기 전에 벗어야 되는데 그 지프 이제 바퀴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나 그래서 이 신발 완전 빠져 조선 이거 그 팠는데 네. 그게 왜 그 외국인인지 미국이 현지인이 차에서 그 빼는 걸 그거 가지고 맞아 근데 여기는 반 이상이 유튜브 못 쓴 다음에 오랜판 넣고 유튜브 먹고 메이크업이랑 화장 그때 바람 붙어가지고 바람을 붓고 맞아 그거 땅딱하게가지고 빼려고 맞아 저 같은 형이 이제 시동 밟아서 이제 빼 할 때 다 같이 밀고 우리 다 화장 돼 있는데 내 힘으로 그게 될 줄 알았어 안 되더라고. 이거 맞아. 될 수도 있어. 맞아. 그게 딱 정확히 그 마지막 우리 지금 그 마지막 그 산이 걷는 씬 있잖아. 산이 도로 걷는 씬. 거기 가다가 그게 빠져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촬영 장소 포기하고 그냥 도로로 갔던 거 맞아. 조이야 좋게 맞아. 뮤직비디오. 맞아. 그거 맞아. 추억. 수많은 히스토리. 맞아. 그리고 나는 그거 그 뭐냐 그 넌 지금 와서 이제 그때도 얘기한 적 있지만 난 지금 와서 말하지만 난 약간 지금 와서 서운한 거 있어. 뭔데? 내가 그 마지막에 그 이웃 너네한테 쓴 편지에 내가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날 직전에 내가 너네한테 쓴 편지에 이웃 나 이웃 답장을 진짜 한 명도 안 했어. 내가 정확히 기억해. 답장을 한 명도 내가 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이 이렇게 쓴 편지 말고 그 울면서 쓴 편지 말고 그 다음에 진짜 왜냐면 그때 저희가 2주가 지나면서부터 엄청 다들 한국 가고 싶어하고 힘들었고 몸 힘들고 막 정신 힘들고 이러니까 애들 막 다 힘들어해서 내가 막 편지를 진짜 막 써가지고 2주 동안 쓴 거를 애들한테 보냈어. 네. 근데 그게 1금 그때 저는 이제 저희가 거의 다 하나의 그 이메일을 쓰고 있어서 1금 확인이 되는데 다 읽었어. 답장이 하나도 안 왔어. 우리가 그게 복부셨나 복부하셨나 복부하셨나 복부셨어. 나는 확실하게 말했었어. 안 왔어. 그러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그때 전달했어. 됐어? 됐어. 됐어? 아니 됐다고. 그냥 됐다고. 나 정말 그거 됐대. 우리가 미안해. 아, 확실히 추억이네요. 추억이 많지. 그치. 그때 가서 뭐 쇼핑도 했었고 뭐 입을 수도 갔었고 뭐. 몰라 나간 적도 있어요. 몰래 나간 적. 추억이 많아요. 나는 모르는데. 그 편의점 시간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홍중아 너랑 나랑만 안 나간 거 같아. 나는 작업하느라 나는 그때 나 전혀 나가지 않았어. 나도 밤에 나가진 않았어. 왜 나는 이제 회사 직원분이랑 뭐 잠깐 뭐 했어? 미치 가가지고 아니 그 어디다 왔어? 과자선 혼자? 누구랑? 혼자? 나 다시 한 명 나는 누구야? 아야 그분은 무슨 죄야? 누구야? 여기서? 아야 나랑 금반장 하는 거 있어. 그 사람 얘기는 안 할게. 아 지금 그, 지금 얘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안 할게. 기억 날 거야. 우리가 댄서분 한 분이랑 내가 그 쪽쪽만 과자 너무 먹고 내서는 누구야? 그러니까 편의점을 갔다는 거야. 너 편의점을 갔어. 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해서 너무 이상하게 만드냐? 어? 지금 스태프분들 표정이 지금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 편의점을 간 거잖아. 들어갔어. 그게 최고 일탈이었어 그때는. 들어갔어. 누가 봤지? 되게 의심스럽게 얘기했어. 우리 밤에 막 나갔어. 이러니까 어? 들어갔어. 왜 얘기해봐. 아 그때 그 댄스 아 멤버는 들어야 멤버. 내가 기억하기에 최상이고 얘랑 너랑 여기서 내가 왜 나와? 얘가 아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냐고 아니 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당시에 휴대폰 못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자야 할 시간에는 자자 해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공기계만 들고 왔어. 공기계만 들고 와서 이제 맞아. 이제 뭐 게임 이제 못 깔고 이제 하니까 이제 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게임 못 깔았어. 이제 거기에 그 간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간식을 뭐 간식이 없었는데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랑 민기랑 잠도 안 오고 2층에서 야 민기야 배고프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때 막 야 바로 옆에 편의점 있는데 가가지고 과자랑 콜라만 이제 사올까? 이래가지고 오케이 가보자 이래가지고 귀여워. 아 바로 앞에 마트! 마트 얘기한 거구나. 아 그 아 코레터네. 그게 최고의 일탈이었어. 그 마트 어떻게 찾냐면 그 홍준이 형이 그 노트북이 한번 그 뭐지? 그 도안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가 어디로 누가 혹시 그리스 보였나? 네. 바깥에 그 사람들이 있는지 보려고 그 창문 밖으로 이렇게 한번 주변을 딱 보다가 내가 마트라는 말을 하였어. 그래가지고 크리스 아니야? 크리스? 크리스. 그래서
바로 마트 하나 딱 잠깐 해가지고 그걸 얘기했어. 아 그거 맞다. 그거 있어. 저희가 한 달 동안 머문 숙소에 있다가 근데 갑자기 어떤 멤버가 어 이거 세븐틴 선배님 물고 싶지 않은 친구가 온 것 같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말자. 그 주인 아무리 여쭤봤는데 왔다고 숙소에 찍었다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맞아. 맞아. 완전 그런 완전 그 있었지. 아 맞아 그림이 똑같아 가지고 우리가 알아봤어. 울고 싶지 않아. 맞아. 그래서 맞아. 진짜 2년 진짜 정확히 거의 딱 2년 됐거든요. 에드모. 아 에드. 형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어? 하고 싶은 말 있어. 너 나중에 다시 만나면 나 이제 좀 나 이제 조금 이제 데뷔도 했고 나중에 다시 맛보자. 사실 LA에 좀 추억이 많아요. 많지 우리야 맞아 진짜. 제이 홈타운이잖아. 제이 홈타운. 하여튼 그래서 진짜 고생. 맞아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것도 짚고 싶어. 그 우리 가사가 예쁘다는 말이 진짜 많은데 사실 그 팬분들이 뭐 홍준이한테 가사 잘 써줘서 고맙다고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도 너네한테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쓴 편지의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파트가 대부분 자기가 쓴 편지 내용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각 파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서 되게 나는 그때 그 감성이 약간 되게 우리가 어 진짜 뭔가 그 우리가 그때 설정한 그게 그거였잖아.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자. 그쵸. 이거였는데 딱 오늘 노래를 하는데 내가 그 생각이 있었어. AT 분들이 여기 딱 있었으면 뭔가 진짜 하면서 진짜 엄청 뭉클하고 이랬을 것 같아. 그게 좀 뭔가 아쉬웠어. AT 분들이랑 같이 못했던 게. 근데 진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어요. 맞지. 아 그래서 그 홍주 형도 얘기했다시피 나머지 멤버들은 좀 오늘 무대를 하면서 좀 느낀 점 같은 거 있어요? 좀 그런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하고.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신기했어 그냥 자체가. 이 곡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이 곡을 할 줄도 몰랐고 근데 하는 와중에 다들 각자 좀 는 게 무대 실력이 많이 발전한 게 그냥 보여. 우리 이거 뮤비 찍을 때만 해도 와 어떡하지 했어 어떡하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그냥 연습할 때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많이 발전했지. 디벨롭했지 디벨롭. 또 막 아무튼 여봤었나? 어? 나 좀 한번 해봐요. 왜 와? 여기 프리타 어깨 인사. 아 다른 멤버들은 어땠어요? 난 빨리 추고 싶더라고요. 아 그치 아주 몸이 약간 좀 근질근질했었지. 빨리 춤을 추고 싶었고 그리고 또 형들 안무가 바뀌어가지고 이 안무를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리허설도 이러고 아 나도 저걸 한번 따라해볼까. 아 앉아서 이렇게 형들 앉아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 그럼 좀 너무 웃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빨리 나와서 빨리 한번 그래. 춤춰야죠. 좋아요. 원래 엔딩이 그렇게 아니었는데 종우한테 딱 모여서 엔딩을 딱 하자고 보니까 맞아요. 되게 그것도 되게 좋았던 거 맞아요. 저희가 또 저희가 의미 있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잖아요. 맞아요. 또 언제 또 갑작스럽게 찾을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사실 무대를 끝나고 뭔가 이대로 좀 그거 나한테 물으면 내가 여기서 얘기해보려고 그냥? 비밀이야? 비밀이지. 아는 것도 없고 색깔이 아 일단 다음 주 수요일날 둘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아, 맞네. 아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공룡 맞다 그리고 그 뭐지? 제가 포럼에서 사실 약간 스포를 조금 했었어요. 뭐요? 제 포럼 편지에서 당신은 스포를 되게 많이 하는군요? 뭐요? 뮤직뱅크 포럼 무대 하는 거를 어떻게 돌려서 약간 뭐 곧 짜잔하고 나타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렸었어요. 짜잔이 짜잔이었어요 여러분. 와 대박. 야 잠깐만 나 소름 돋아. 아 저기 안 나고 계속 뜻이. 아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뜻이. 어 나 짜장하다가 내가 지금 약간 그 약간 개그하려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짜장면? 너네도 몰랐을 수도 있어. 나 근데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시간을 주겠니? 네. 그 브릿지 파트에 망망대해서 아무것도 안 잡혀놓은 나도 팔때 지치면 내 품에 두고 나를 믿기로 해 그거 있잖아. 가사가 사실 그 믿기로 해가 믿기였어요? 그니까 그 믿기 그걸 난 의도하고 쓴 건데 진짜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망망대에서 아무것도 안 잡혀서 와, 불안할 때
이제 또 이렇게 깜짝 브이라이브. 근데 또 진짜 갑자기 짜는 거 같아 할 수 있어요. 또 언제 언제 할지도 몰라. 갑자기 브이라이브 끝나고 갑자기 5분 뒤에 깜짝으로 또 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늘 마지막 멘트는 네. 그 푸 다시 시작해. 푸 프로필 사진은 H0 롬 롬 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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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무슨 노래 아 롬 힘들게 아 프로필 사진을 작사 작곡하는 홍준영하고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빨리 롬마 아빠한테 롬마 아 미안하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품! 저희 값은 다 기억받아야지. 프롬 잘 들으셨나요? 롬! 온맘마을 보는 바람. 이거는 솔직히 반응하게 달렸었어. 나는 엄청난 센텐스라고 생각했는데 너네가 반응을 대충 한 거야. 이거는 너네 잘못이야. 아 센텐스였어? 어. 아 문장? 센텐스 좀 필요한 거 같아. 품! 어? 품! 아 프로필 좀 바꿔도 되는데. 롬! 프로필이라고? 롬! 롬이 제가 뭐지? 웃었다 프롬! 엄지척! 프롬! 롬지척? 롬지척? 자 그리고 저희 에이티즈가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브이앱을 켰는데 네. 또 오늘 오! 20만 분이나 거의 보고 계셔. 좋아 좋아 갑자기 쓸데없는데 브이라이브의 20만이 또 저희가 이렇게 프롬이랑 무대를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에이티니가 좋아해 주신 것 같기도 해서 또 기분이 좋아서 해서 네, 저희가 또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에이티니의 터널 산이 우영입니다. 우영 민기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아 MC 잘하네. 그러면 사희씨가 MC답게 마무리 해줘요. MC답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우리 뮤직뱅크 갔다 하신 거죠? 네, V랩을 찾아온 산희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출을 떠난 산희 우영 윤영. 네, 오늘은 네, 에이티즈 분들 조금만 기다려! 깜짝 마무리. 이혼 또 있겠지? 깜짝 마.